모임 같은 데에서 같이 운영을 좀 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봤어요. 그럼 그거를 저 내용을 정리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시면 그 모임에 사인으로 지금 이걸 받았대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희 팀 회의 있고 이어서 팀 점심을 먹는데 또 오랜만에 한 달 한 번씩 유진 씨 올라오거든요. 다들 유진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맞았다 오늘 타이밍. 구구절절 얘기가 좀 긴데 유진 씨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돼서 일단 퇴사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또 질척거려가지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SNS 관리 업무를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전담을 하고 있어요. 월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도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네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쵸. 근데 저희 맨날 연락하고 하는데 갑자기 사실은 그냥 밑에 층에서 일하는 느낌? 유진 씨 다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엄청 찾는데 뭐랄까? 퇴사한 거 아니냐고. 그치 퇴사했지 그런데 퇴사했어. 근데 거기 댓글을 달 수는 없어요. 제가 퇴사했습니다 라고. 댓글 좀 달아줘 궁금한 사람 있으세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 데는 퍼시픽 스탠다드라고 파스타도 팔고 약간 뭐 미국 햄버거도 팔고 김치볶음밥도 팔던데. 근데 거기가 음식도 진짜 다 맛있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분 내고 싶을 때 가는 곳입니다. 오늘 또 유진 씨도 왔고 그래서 한번 가서 또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 너무 오늘 회의에서 북클럽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신간들 최근에 나온 신간들이 또 판매가 나쁘지 않아서 판매 추적도 좀 하고 최근에 진짜 콜라보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데만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봄이 되면 아마 재밌는 콜라보 이 소식들이 또 많이 들리지 않을까. 최근에 또 제안도 했는데 제가 제안한 곳은 오늘 심지어 회의 시간에 까먹고 얘기를 못했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우와 나 고울에 다 나온다. 우와 나 너무 잘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나와. 그냥 뭐에 미쳐있다는 거. 뭐에 미치면 다. 그러니까 미쳐있다. 미치다. 광인이다. 광인. 광인. 이것은 케이타우 김치볶음밥 나왔습니다. 자꾸 심어. 아 역사가 있어.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먹어야지 하고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배고파서 결국 한 번. 케이타우 안 가봐요. 네, 혼자 왔어요. 미국을 안 가봤자. 한국도 맛있는 거 같아. 계란 진짜 맛있네. 그쵸, 계란 진짜 맛있어. 버터. 이런 거 하나도 이렇게 시키지. 이거 브라타는. 고기입니다. 엄청 동렬하고 맛있어. 소세지? 이거를 칼집을 해서 튀긴 거 같아. 버섯 파스타. 브라타 샐러드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새벽 운동 드디어 시작. 와, 이거 진짜 엄청 진하네. 있는 거 같아. 그치? 요즘 못 먹어. 아니야 먹었어. 한입 먹었어. 먹긴 했어. 오늘 다은이 1년 파티 아니었어? 맞아 돌잔치. 맞아 돌잔치 먹고 하자 카페 가서. 이제 1년이지. 놀라운 거 같으면서 그거밖에 안 됐나 싶으면서 나는 정년의 날. 안 가본 데로 와. 정년의 날이 20살. 만 20살. 21살 때. 그러니까 21살 때. 비행표 끊어준대. 거리는 거 봐. 그럼 휴가 갔으면 딱 올해 갔으면 좋았는데 올림픽. 아 나 아사가서 파리 가잖아. 관련된 거 뭐 보러 가는 그럴 거야 이게. 경기 보러 간다니까. 진짜 뭐? 올림픽 경기를 보러. 무슨 경기? 수영이랑 축구랑. 이게 수영? 이건 오일 파스타. 옆에 나눠 시켰는데 다 똑같이 시켜. 당연히 챙길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여기 챙길 필요 없는 사람들. 나나 잘 챙겨. 나나 잘 챙겨. 오히려 경계해야 돼. 경계. 너무 많이 먹지 않나? 먹었자. 아 맞아. 되게 한정만지. 오이.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제 좀 빨리 먹어. 다 먹어. 안 먹을 거면 좀 줘. 뭐야? 테이블 상황. 나 있는데.
나 없는데. 찾아주셨다고요? 네. 저 그거 자고 있는데 아랫내로 오! 우리 상무님이었나? 상무님. 진석이 오빠. 진석이 오빠. 스토리 길어져서 약간 고창석이 됐어요. 고창석. 제가 생각한 푸들이 아니에요. 어. 제가 생각한. 원래 넥타이도 메고 출근하셨잖아. 네. 물 드신다, 물 드신다. 3일 내내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할 것 같아서 저 오늘도 또 작동산이 매여가지고 지금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 민북클럽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짜리 멤버십 클럽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에 또 잡동산이라는 일글거리 메인 굿즈를 작년부터 처음 선보였는데 이게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에도 업그레이드 버전의 잡동산이를 만들려고 팀에서 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스포를 하자면은 4가지 주제로 각 10편씩 다양한 장르에서 이야기를 뽑았어요. 지금 계속 리뷰를 하면서 위치도 바꾸고 순위도 바꾸고 작품도 바꾸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진짜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광기.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야근 확정인데 리프레쉬를 위해서 급작스럽게 친구와 번개를 점심 번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만나면 계속 건강 컨디션 관리 다이어트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한번 점심 때 만났는데 아 우리 둘 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점심 먹지 말고 가볍게 지나가보자 그렇게 했는데 입 털다 보니까 또 시간 배도 고픈지 모르고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친구 다이어트 해보려고. 밥 먹으러 갑시다. 점심시간 꿀팁 뭔지 아세요? 조금 늦을 것 같다 이러면 외근 나갔던 것처럼 가방을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차장님 모르셨으면 좋겠네. 택배 왔네? 내 거네? 아이씨. 저 핸드폰, 회사에서 책상에서 핸드폰 보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휴대폰 거치대 샀어요. 좀 높이 올라가는 걸로. 높이 조절에 또 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기가 좋아서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스펀지. 제가 또 주로 촬영을 위해서 회사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시켜봤어요.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는 여러분들도 독서 모임 편에서 독서 모임 개근자예요. 드라마 PD 일을 하고 있고 만나면은 드라마 얘기, 예능 얘기, 책 얘기 막 이렇게 완전 콘텐츠, 제 인생의 콘텐츠 파트너. 심지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 집에 같이 모여서 볼 정도로 네 콘텐츠에 진심인 친구입니다. 보통은 다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회사가 사무실이 근처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리프레시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직장생활 꿀팁. 다른 회사 사람 만나기. 오늘 아침에 뭐 했어? 회사 일. 포스터 나왔어. 하니 하고 있는 드라마. 망관부. 나 이거 또 샀는데 더툴랩의 스펀지 메이크업 스펀지인데 이거 좋아가지고 나 몇 개씩 쓰고 있거든. 아니야. 그냥 내 돈 내서. 근데 이게 물 타면은 이만해져. 그래서 얼굴 한 번에. 나랑 화장하는 거 찍어. Get ready. 어. 아 이번에 광고 찍었을 때 사령장 사진인데 어머. 나 표정 미쳤다. 왜 이래? 너무 어려. 그냥 내 혼자 갔어? 아 그냥 뭔가 나 같이 갈 거야. 이런 느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 재밌었어. 그런 게 있을까? 그니까. 나중에 유퀴즈 나오게 되면 그때 나 꼭 데려가지. PD랑 똑같은 얘기. 아, 그래? 광고 찍었다니까. 어. 다음 이제 유퀴즈 나가면. 유퀴즈, 유퀴즈 관심도 없는데. 연주 준, 막. 진쳤어. 연주 진쳤어. 팀 보냈더니 막. 어. 재밌다고. 티모시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모두가 관심 가져줬어. 진짜 웃겨. 연주가. 연주가 봤는지 안 봤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어, 그니까. 나는 그리고 아란이 계속 연주한테 SF 그런 걸 영업한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그래. 한 번도 안 넘어가고. 5년째 너 지금. 준을 봤다고 해서 진짜 대박이 났는 거야. 사람들 많이 봤더라. 어어어. 그 뒤는 아 그거 진짜? 어. 아 진짜? 보러 가기 전에 차 타고 가면서 갈 때 그걸 봤잖아. 다른 사람 거 보다가 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줄거리 요약으로 하는 거야. 핵심이랑 꼭 알아야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아랑 거 틀어보자 그래서 봤는데 어? 설명 잘해. 딱 필요한 거 파묘 봤어? 파묘? 파묘 봤지. 어땠어? 아, 또 이도현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도현 그치 멋있지. 나는 주변에서 회사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 본 사람이 다 재미없다는 거야. 어 그래? 어. 나 그 친구들이랑 좀 얘기해봐야겠네. 어, 다 재미없대. 나 주변이 다 재밌대. 스타일리시한 MG무당 이것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게 별로. 황정민이지. 아. 내 무당은 황정민이지. 그냥 소름 돋친 소름 끼치는. 얘네 남매? 아니 시작 안 했어. 재밌다며. 재밌어. 근데 막 예능 같은 느낌은 아직 아니야. 어. 1화에서는 오히려 가족 예능 같은 느낌이야. 한 더 커뮤니티 이런 데 나가 섭외 오면 나갈 거야. 난 못 나갈 것 같아.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다가 욕만 먹고 나올 것 같아. 이 티셔츠 우와. 너무 웃기지? 근데 이 티셔츠에 지금 미쳐가지고 내가 심지어 주문을 두 번을 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게 집으로 하나 가고 회사로 나온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문 거야? 모르겠어. 다행히 근데 엄마가 막 포장을 다 뜯어놓진 않아서 그냥 반품이라고 써서 그냥 다시 현관 쪽에 놔뒀는데 어제 가니까 다 뜯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에 막 10대처럼 빡쳐하면서 왜 남의 택배를 뜯어? 택배를 애초에 왜 뜯는 거야? 이게 읽는 사람들을 위한 뭐 브랜드? 어. 카테고리도 자연과학. 근데 이게 실제 철학. 어, 이렇게 돼 있어. 어, 어. 너무 좋다. 그치? 근데 올해 또 막 카푸카 우리 책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카푸카에 좀 미쳐 있었는데 이게 제일 인기 많더라고, 근데. 대박이야. 그리고 이런 데도 다 자수야? 나름? 응. 그래서 어제 좀 10대처럼.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이어가지고 썸네일 진짜 아십니까? 어제 오늘 계속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부끄러운 무쇠가 됐는데 이제 기한서 올리고 있었어. 오전에 예산이랑 정리해가지고 수익 등등 전체 예산을 뽑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돈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뭐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빵빵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돈이 또 정성이니까. 그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이렇게 용비어천과 썰을 잘 풀어가지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네, 장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1년 동안 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보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혜택이 그래도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믿음 북클럽. 믿음 북클럽 이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키링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북클럽 키링을 만들 예정이에요. 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태그를 딱 핸드폰에다가 딱 하면은 와, 딱 커뮤니티로 싹 연결되거나 북클럽 혜택을 딱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나 작품이나 이런 데로 딱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잡동사니가 무려 4권으로 화려하게 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크시트 같은 것도 작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재미가 훨씬 있으실 것 같다는 소의 바람? 지금 뭔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계속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이뮤가 저랑 톡하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거야 하면서 이 짤을 보내줬거든요. 우리는 운전대 앞에 치와와야 이러면서
그냥 달리는 거야. 오늘은 또 점심 약속이 딱히 없는 날이어서 언제나처럼 또 저의 점심 메이트 연주와 함께 도시락 부셔보려고 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먹어봤어? 미쳤어. 이게 뭔지 알아? 김치전의 가장자리 맛이야. 너무 맛있어. 천재야. 진짜 천재야. 맛있지, 맛있지. 이거, 그냥 김치 튀김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전성분이 진짜 웃긴 게 전성분, 이렇게 앞에 있는 것으로 제일 많이 쓴 거잖아.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뭔지 알아? 김치 국물. 오늘 저는 카레 도시락. 부추는 지난주에 회사에서 순댓국 끓여먹고 나왔어요. 이거는 수연의 샐러드인데 외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신 양도 받았습니다. 음주의 된장국.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양배추. 노화 방지를 위한 블루베리. 건강 증진을 위한 오쏘물까지. 건강식이네. 그러니까 미쳤지? 사장님이 어제 불러가지고 좀 내려오세요 이래가지고 뭐야 뭘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려갔는데 들어갔더니 활짝 웃으시는 거야 나보고 나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신지 그랬더니 자네요 그 준 영상 잘 봤네 내가 말이야 준친의 원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0년 전 만든 데 네이버 아이디가 뭔줄 아나? 무아띠빌리리야 그 2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느라고 안 팔렸던 그 15년에 가까운 넘는 세월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드디어 존버가 승리했다. 정확히 이 단어를 쓰셨다. 존버가 승리했다면서 이제 연주랑 나랑 점심 먹자고 다음 주에. 근데 시즈닝 진짜 미쳤다. 맛있죠? 수영은 맨날 싸다 줬으면 좋겠다. 요리대회 해야 된대. 요즘 우리 그 요리대회 이후로 요리 안 했잖아. 나는 근데 심사위원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부장님이? 응. 물태 안경 같은 거 막 되게 빡센 거 쓰고 컨셉 막 미쳤어. 사과 선생님처럼? 이용재 선생님 부르고. 아 음식평론가가 심사위원. 심사위원.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 아닌가? 근데 뭔가 음식을 평화하는 걸 주요로 삼고 계시니까 한 방이 있을 것 같아. 냉철한 어떤 인사이트가 이번에 나올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저 나가야 돼. 출전한 사람이 저 나가야 돼. 왜냐면 저 우승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번에 했던 게 너무 스케일이 좀 컸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제한해야 된다고. 재료도 정하고. 종류도 아, 이제 아, 뭐. 맞아. 예를 들어 하나,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 딱 뭐, 정해서. 나 준비돼 있어. 왜냐면 저 이번 주에 쿠킹 클래스 올라가잖아요. 아, 맞네. 보밀상 요리. 딱 맞네. 응. 다 죽었어. 아. 와, 민경 씨 쇼츠 진짜 뭔가 터졌나 본데? 그니까. 확실히 예전에 우리 막 그 북, 틱톡 막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조사했을 때 미국 같은 데서도 로맨스나 장르 쪽 성공 사례밖에 거의 없어가지고 확실히 장르 쪽 소개할 때 더 터지는 것 같아. 그냥 순문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흥미로워서 딱 이목을 집중하게 그러니까. 그 초반에 잘 모르니까 나가서 걸어야 돼. 이처럼 벗어나면 끝이지 않나 계속 운동하다가도 약간 이런 식이라서 오히려 그냥 하면서 약간 그런 또 게 있더라고.